자,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작업을 왔습니다. 어제 밤에 올라와가지고 작업지가 조금 좁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해 뜨면 밝을 때 들어가려고 마지막 휴게소에서 잤습니다. 오산 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지금 아침에 보자 5시 45분이네요 이제 해가 떴으니까 작업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아, 또 좁네. 여기 지역이 안녕이라는 곳입니다. 안녕. 화성의 안녕. 우리 인사할 때 이거 안녕하듯이 안녕이라고 하네요. 또 큰 차 운전하면서 여기는 또 처음 와봅니다. 안녕. 어제 그 화주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길이 많이 좁아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기사님 초보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, 초보입니다 하니까 한숨을 좀 쉬시던데 아마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좀 빡친가 봅니다.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. 혹시 컨테이너가 처음 들어온 건 아니죠? 이렇게 하니까 그 작업지까지 그 공장까지 컨테이너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아니 들어갈 수 있겠죠. 아니 그 들어가야 됩니다. 일단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한번 가볼게요. 부곡 다니시면서 맨날 저 경기 북부 쪽에도 다니고 막 파주, 남양주 이런 쪽에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와 존경합니다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강릉 짬뽕 순두부 이게 보이면 좌회전을 해라고 하더라고요. 도로에서 맞은편에 큰 버스가 나와버리네. 양보해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.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어디로 뭐 뺄 데가 없습니다. 나갈 데가 없어요. 옆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. 제가 볼 때는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좌회전은 안 될 것 같고 일로 좀 들어가서 가야 되겠다. 뭐라 하려나. 여기 사람이 계시는데 방이 왜 그렇게 와. 저 왼쪽 저기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노 이거?
나갈 때도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, 이게 나갈 때 어떻게 나오는 거야? 지금 들어가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? 네, 그냥 들어가는데 선배님은 제가 소기가 저쪽 호텔자 뒤쪽에 붙게 이쪽에 그래가지고 관은 따고 관은 여기다 내릴 거니까 저기 저렇게 안에가 다 행주랍니다. 컨테이너 안에 우리 행사 같은 거 하면 행주 저거 주잖아요. 노란색, 초록색, 분홍색 해가지고 그 행주가 가득 실려있네요. 차에 저렇게 바늘 까고 그 다음에 또 창고에 보관하는 걸 또 바늘 까고 이렇게 한답니다.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이게 올리면 안
와, 안 될 것 같긴 한데. 감사합니다.